즐겁지만 운전은 괴로운 명절. 아, 추석 때는 보통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더 잡아서 한 8시간에서 9시간. 장시간 동안 좁은 운전석에서 앉아 있다 보면 다리 저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운전을 하던 와중에 다리를 지가 나서 이제 위험했던 순간이 있고요. 쪼그려 앉아 추석 음식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 다리의 혈액이 심장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는 정맥 순환 장애를 겪게 되는 겁니다. 땡기고 뻐근하고요. 저리기도 하고요. 밤에는 붓기도 하고 그래요.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며 통증을 동반하기도 하는 정맥순환장애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성인 10명 중 7명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피부 위로 정맥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나 심한 경우 혈액 덩어리가 혈관을 막는 혈전증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폐색전증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나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시간 차를 타고 갈 때는 적절히 휴게소에서 쉬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음식을 장만할 때도 쪼그려 앉는 자세는 가급적 피하고 자주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